0374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히림입니다. 히림의 테마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대북 재건축 건설 지진 리모델링 슬래시 인테리어 우크라이나 재건 대시 건설 도시 재생이 가 있습니다. 히림, 은, 는 동사는 1970년 1월 10일 히림 건축설계사무소로 설립되어 2000년 2월 3일자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동사는 건설 관련 서비스업인 설계, 허가, 준공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와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감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해외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해외사업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계와 CM, 본사 현장 간 협력체계를 정비해 해외 정보력 강화 중. 기업 개요 대시 1996년 7월에 건축 설계 및 감리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0년 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우수한 기술 인력 확보와 새로운 설계 시스템 구축 등의 투자를 지속하여 중국,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수주를 지속하고 있음. 대시 2016년 1분기부터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부터 건설사업 관리가 의무화된 바 우호적인 영업환경 조성 재무. 대시 국내외 도급공사 설계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해외 현장의 감리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에도 판관비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금융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필리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참여, 말레이시아 스마트 레저시티 개발 사업 참여 등 해외에서의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1월 1일 기준 장마감 히림의 시가총액은 128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히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05위입니다. 히림의 상장 주식수는 1392만 2475주입니다. 히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히림의 퍼은 16.7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8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4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4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7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5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90배, 485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6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2번지억 원, 91억 원, 8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6번지억 원, 47억 원, 62억 원입니다. 히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7번지 14%이고 유보율은 906.9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5.22이며 전일 대비해서 41.61 더하기 1.8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0.05이며 전일 대비해서 4.72 더하기 0.6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림의 2022년 11월 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2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500원보다 7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55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히림의 종가는 9,220원이며 주가가 히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히림의 종가는 9,220원이며 주가가 히림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1%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히림은 는 거래량 852만 1000신 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9,52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22만 5,44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8만 9,432주, 한국증권에서 74만 6,543주, NH투자증권에서 72만 5,107주, 삼성에서 61만 1,31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38만 1,13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6만 749주, 한국증권에서 79만 683주, NH투자증권에서 72만 1,492주, 삼성에서 62만 2,54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6,84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04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히림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